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건립되는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교류, 교육의 거점 공간 등 세 가지 테마로 오는 2024년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민주인권 기념파크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8만 8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섭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면적을 당초보다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국비 480여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 인권 교류의 장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인권기념파크가 조성이 되면 광주가 이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민주인권 평화의 중심 도시로. 기념파크는 교류와 교육의 거점 공간, 역사와 체험 배움 공간, 시민들의 휴식처에 세 가지 테마로 꾸며집니다. 교류와 교육 공간은 아시아 인권 거점 도시 광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제 인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 공간과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교육하는 광주시민대학 등으로 조성됩니다. 5.18 사적지답게 역사와 체험 배움 공간은 역사적 비극의 현장을 둘러보는 이른바 다크투어리즘 장소로 만들어집니다. 5.18 등 민주열사 인물 전시관이 만들어지고 교도소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폭력만은 이루어져서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곳이고 안매장으로서 또 이런 공간을 없애지 않고 기억의 공간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역사의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지지부진했던 기념파크 조성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